넣고 설탕은 2kg 조금 안 되게 넣고 1.5kg에다가 블루베리 2.5kg를 넣을 거예요. 자, 블루베리가 산처럼 떠있지만 얘를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조금 놔둬볼게요. 1시간 정도 뒀다가 지금 설탕을 이 정도 넣고 이때 불을 켜서 지금 바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설탕을 묻어서 불을 켤 겁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설탕과 이 블루베리를 혼합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면 지난번 살구찜 만든 것처럼 얘가 이제 물이 생기니까 설탕이 녹으니까 섞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섞어서 방치를 해볼게요. 시루떡 알림주 맛있는 블루베리. 어느 정도 이렇게 설탕이 녹으면 불을 올려서 끓여주겠습니다. 불을 처음에 센 불로 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빨리 완성될 거니까 어느 정도 섞인 다음에 해주면 좀 아빠랑 엄마 오신다. 남은 물기를 마저 넣고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설탕이 넣고 조금 쪼르면 괜찮으실 거예요. 설탕이 설탕 강불로 7분, 일단 나머지는 약불로 20분 정도. 알이 생겨나게 살아있는 블루베리 콩팥, 잼이 아니고 콩팥. 조금 오래 두고 먹으려고 선물하려고 선물을 해볼까. 병에 입병하기 전에 한 번 더 끓여서 넣어봅니다. 완성은 됩니다.